가봅시다. 아이고, 주말입니다. 주말. 주말이고, 맞죠? 며칠 전부터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뭐야. 아이씨, 맞는 줄 알았잖아. 먼 길에 가자. 지금 그때 말씀하신 게 예. 세면대 쪽만 안방이라고 하셨죠? 예. 아, 세면대 쪽만? 거실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안방 거실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을 좀 지금 이제 이게 네. 이 벽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와요? 물을 네. 많이 해가지고 내려보내면은 네. 여기서 세고 여기 지금 트램 아, 예. 연결부 여기서도 예.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 이게 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도 물이 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물을 이제 장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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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확인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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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얇은 네. 물이 이렇게 약간씩 스며 나온 상태.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물을 많이 틀면.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콩 스틱으로 빵 막아놨는데 콩 스틱으로 제가 빵 막아놨는데 막히게 막혔나 보네. 여기서 되네. 예. 그게 뽑아볼게. 뽑아서 오, 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어, 얘는 잘 나오네. 어, 얘는 잘 나와. 바닥은 물 잘 내려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이거는 세면대고, 이렇게 세면대고, 이렇게 안 누르니까 지금까지 쩔었었던 거야. 어떤가요? 이쪽에 아니 다 내려와서 어차피 하나로 다 합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는 메인이 막혔나 그거 확인하려고 여기 다 합해서 여기도 여러 여기도 잘 나가나 여기도 잘 나가나 보는 거예요. 네, 여기 잘 나가네. 여기만 뚫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요것만 뚫겠습니다.
밑으로 가려나? 약간 돌려놓고 밑에 이거요? 응. 아 빠지. 아니 빠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네. 이거 혹시 네. 이 틀에 네. 언제 가르셨어요? 저희 고객님이 직접 가르신 거예요? 네, 한 2주, 아 3주? 그때 왜 갈고 나서 그래요 혹시? 아니 그 전에도 했어요. 전에 그래서 그걸 간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물이 새서 그걸 조금 받아왔는데 지금 막힌 데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막힌 데 없는데? 지금 이게 옆으로 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이시면 네. 이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네, 똑같은 구조예요. 네. 지금 안 막혔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네. 트림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네. 그냥 한번 해도 그냥 물 계속 나가야 돼요. 예, 예. 아니 지금 물은 여기 이건 잘 나오는데 지금 이 구조가 트랩이 자, 보시면 잠깐만요. 혹시 이거 안 빠지나요? 빠질 것 같은데 빼야 될 것 같아. 돌려보기만 하는 거. 아니 빠질 거예요. 빠지는데 지금 이제 설명드릴게 지금 막힌 게 아니라 트랩을 잘못 따셨어요. 혹시 전에도 이 똑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아니죠. 다른 데 있는데 예.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다른 게 있는데 저 벽면에서 계속 새가지고 여기서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래쪽에서 그 잠을 것도 아이씨. 뭐 이거 풀고 뭐 빼고 뭐 한 거 없으시죠? 응. 아 근데 빠킹이 없는데? 응 여기네. 빠킹 씹혔잖아. 빠킹 씹혔어요. 보세요. 일단 먼저 이제 보시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넘어가죠. 그러면은 다운이에요. 이제 다운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바닥 엘보예요.
해보거든요. 자, 여기서 물을 내려볼게요. 여기 지금 이거랑 안 맞는 좀 더 자르든지 하셔야 되는 이 지금 얘 트랩이 얘랑 아우 그만 어 됐다 이렇게 옆으로 돼. 물을 내려볼게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아마 잘 내려갈 거예요. 고기는 잡념이라서 물 안 새죠? 안 새죠? 아래쪽에서 새는 거예요. 아니, 저 보세요. 네, 물 잘 내려가잖아요. 네. 잘 내려가잖아요. 네. 잘 빠지죠? 안 새죠? 잡념 연결하셨어요. 물 잘 빠지잖아요, 지금. 잘 내려가고 막힌 데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를 잘못 연결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이걸 너무 깊숙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벽이 이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이거 구조를 설명해야지 이제 이거 빠르시지. 자 이게 벽이 지금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고객님 이걸 깊숙이 넣었어. 그럼 이거 엘보까지 넣은 거예요. 그럼 물이 이게 흘러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치고 나온 거 일로. 이해하시겠죠?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적당히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안으로 어. 자 여기 보세요. 이 깊이를 깊이가 지금 깊해야 지금 손가락으로 요마디예요. 이걸 다 넣으셨단 말이야 끝까지. 그러면 이 엘보 꺾여서 나가는 데다가 물이 이렇게 흘러 나가야 되는데 벽을 치니까 거꾸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깊숙이 넣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한 이 정도 넣어주세요. 네. 물로 나갈 수 있게. 지금 물 잘 빠지잖아요. 하나도 안 타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행히 막힌 건 아니라서. 예. 네. 물 잘 내려가잖아요. 예. 네. 뒤로 안 새잖아요. 여기 안 넘치고. 이거는, 이것도 잘못 연결하셨고, 요거 너무 깊숙이 넣으셨어. 억지로 더. 예. 네. 잘 빠지지 않죠. 잘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물이 고여있습니다. 왜냐면 냄새 방지 때문에. 예.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이제. 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 혹시 사실 때 네. 요게 그거 원래 여기 있었을 건데? 아니 있는데 저기 안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서 그 원래는 동그랗게 뚫어놨으면 예 그쵸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 임시 방치 장치가 있죠. 그 기르기 일단 선정을 하고요. 있어서 아 그 테이프로 하면 될까요? 저 수도 관 네. 이렇게 연결할 때 아니 그 잠시만 그건 안 좋은데? 아니 이거 검정 테이프가 좋아요. 이게 만능이에요, 만능. 저런 티브가 오히려 더 많아. 아이씨. 보세요. 지금. 여기다 앞에도 약하게 조금 감아주고. 조금 네, 이러면 네 됐어요. 오케이 나 힘 받고 안 사야 돼.
내려가면서 잘 내려가고 회오리 치면서 내려가잖아. 네. 됐습니다. 이걸 나중에 빼실 때도 살짝 들면 빠지거든요? 네. 그렇게도 빼고 끼시고 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살짝 힘 좀 받고. 그래, 버티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현장 끝냈고, 두 번째는 다시 영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고압세척하러.